자, 오늘 소개할 건 이겁니다. 짜잔! 모데로이드 라이징오! 예전에 샘플 리뷰를 하고 드디어 정식 제품을 받게 되었네요. 박스아트 이쁩니다. 굉장히 그 합체 후의 모습이라든가 합체하러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, 뭐 옆에는 심플한 라이징오 그리고 CG로 되어 있는 것과 이제 바쿠리오랑 합체가 가능하다, 간 라이징오가 될 수 있다. 그렇지만 이제 프로포션 재현을 위해서 이제 파츠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.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그 전에 러너부터 봐야죠. A러너는 파란색의 검왕용 러너인 것 같습니다. 검왕의 어깨, 검왕의 머리,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발목 쪽이었던 것 같은데 검왕 러너고요. B, C, D 전부 검왕 파츠, 검왕의 머리, 검왕의 뿔, 등에 들어가는 클리어와 검왕 가슴에 들어가는 클리어까지 해서 클리어 그린 파츠까지 있습니다. 뿔 같은 경우는 도색 되어 있어요. 빨간색 부분이 전부 도색이고요. 깔끔합니다. E는 노란색이고 검왕 파츠와 함께 이 수왕의 뿔도 있네요. 마음에 드는 건 라이징오의 검이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다는 것. 깔끔합니다, 이쪽도. F러너는 검왕에 들어가는 하얀색 부품들인 것 같아요. 이 팔과 다리, 그리고 허리 부분도 보이고요. 뭐 전반적으로, 이쪽은 수왕 머리도 있네요. G러너는 이제 검왕에 들어가는 골반 부분인 것 같은데, 발 보이고요. 그리고 허리 부분. 노란색은 도색되어 있는 부품입니다. H러너는 무장이라든가 나머지 부품들이 있는데 검왕의 목 부분도 보이고요. 그리고 검왕의 무장은 은색으로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. 화려하네요, 이쪽은. 이번엔 봉황 쪽입니다. 봉황의 몸통이나 머리, 목 부분이 보이고요. 부품은 분할이 꽤 되어 있는 편이네요. J러너는 역시 봉황 쪽. 예, 부리 부분이나 이제 라이징오의 어깨가 되는 부분이나 봉황의 발톱 부분이죠. K 역시 봉황에 쓰이는 부분입니다. 꼬리 부분이라든가 라이징오의 검이 원래는 봉황의 꼬리죠. 그런 것도 보이고 나머지 중간 부분들의 파츠들, 뭐 팔에 들어가는 파츠들. L러너는 라이징오의 머리와 무장 쪽인 것 같아요. 예, 라이징오 머리 자체도 사출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M러너, 라이징오의 뿔이고요. 이 부분은 아까 검왕도 그랬지만 예, 뿔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. 파손을 대비해서인가 봐요. 역시 부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빨간색으로 깔끔하게. 아, 약간의 미스가 또 보이네요, 여기는. 그거 말고 주의할 게 여기 허옇게 떴잖아요. 저 봉지에서 꺼내다가 걸려가지고 허옇게 떴어요.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들. N러너는 봉황의 날개, 빨간색은 도색입니다. 예, 이 앞뒤로 전부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. 빨간색은 뭐 깔끔하게 잘 됐네요, 이쪽은. 역시 날개나 이제 봉황의 다리 쪽에 쓰이는 부품들이고요. 이쪽은 라이징오가 됐을 때는 날개라든가 팔이 되죠. P는 수왕에 쓰이는 쪽. 이제 앞으로는 다 수왕 계통일 것 같은데요, 거의. 다리도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머리 쪽 갈기 부분도 보이고 꼬리도 보이고. Q는 역시 수왕 쪽, 이쪽은 갈기 부분의 파츠 분할이라든가 다리 쪽 분할이네요. R러너고요. 다리 쪽입니다. 예, 수왕으로 치면 몸통이죠. 근데 라이징오의 무릎, 노란색이 도색 파츠로 되어 있는데 도색의 상태가 약간 아쉽습니다. 약간 삐뚤빼뚤한 것도 조금 보이고요. S러너는 교체 파츠들, 뭐 수왕 쪽에 들어가는 발이랑 발을 이제 라이징오 때 교체하는 부분도 보이네요. 네, T러너가 좀 복잡해집니다. 이제 각종 조인트들, 검왕도 검왕이지만 나머지에 쓰이는 조인트들도 굉장히 많아서 다 섞여 있네요. 아, U는 뭔지 알겠네요. 라이징오에 쓰이는 손이나 뭐 검왕에 쓰이는 손, 그리고 수왕의 몸통 안쪽에, 다리 안쪽에 들어가는 슬라이드 파츠도 보이고요. W는 각종 조인트, V는 라이징오의 눈 부분,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. 검왕 때도 눈은 도색되어 있었어요. 어지간한 건 다 도색을 해줬네요. 그리고 재미있는 게 라이징오의 골반 부분입니다. 검왕의 골반이기도 한 이 부분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샤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겠죠.
사용하는 스티커는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해서 붙였을 때 티가 최대한 안 나게 도와주고 있고요. 런너 전개도가 들어가 있는 쪽에는 합체용 매뉴얼, 해서 검왕부터 변형해서 나머지에서 라이징호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. 기본 매뉴얼도 이 뒤쪽에는 기본 설명들, 그리고 스티커 가이드, C가이드가 있고, 펼쳐보면은 1번부터 해서 검왕부터 차례대로 조립해 나가네요. 바로 검왕이 완성되고, 수왕 한 페이지, 봉왕 두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각각의 머신을 완성했고요. 네, 포함되어 있는 스티커를 다 붙여보면, 자, 이렇게 해서 라이징호 조립 완성해봤습니다. 합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고요.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일단 소감을 이야기하자면, 제가 샘플 만졌을 때보다 솔직히 엄청 좋아졌어요. 관절 강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. 그럼 리뷰에서 뵙겠습니다. 재룡이었어요. 여러분 안녕! 바바쉐이!